역대급 탈북민 게스트에. 감사하다, 예. 진짜. 그러면 앞으로 더 큰 우리가 했던 투자보다 더 큰 투자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교훈을 삼고. 또 눈물 날라 그래.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고마운 분들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사업을 세상에.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정말 우리 한국에 진짜 좋은 분들 많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잘 나갈 때 전 막 전국에 막 뉴스 나가고 전 뭐 메이저 방송에도 해외 언론에도만 나가고 하니까 진짜 사람들이 막 더없이 칭찬해주고 제가 초기에 사업할 때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저 같은 일을 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저희 주변에만 찾아봐도 수십 개 업체들이 나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른 사회에서 온 사람들을 약간 높이 평가해주는 이런 사회적 예,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이요. 그렇죠. 예. 그건 한국이나 어디를 떠나서 다 있지 않을까요? 예. 보편적인 마인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만큼만 해도 좀 더 높게 평가받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과 동등한 출발선이 아니고 겪어온 게 다르고 많은 공백이 있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면 그 이제 그 이미지와 그 증폭도는 더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예. 여러분 찐입니다. 예. 찐! 진짜.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못한다면 더 욕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사회적 기본 예,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 제가 예. 말을 좀 잘라서 미안한데요. 예. 우리가 여기 어렵게 왔잖아요. 예. 어렵게 왔는데 예. 북한의 시스템에 비하면 우린 여기 와서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면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그쵸. 안타까울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저도 이런 사업 안 했으면 늘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이 의존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일용직 예. 이렇게 갔을까요? 어쩌면 제가 낸 세금이 한국에서 받은 세금보다 훨씬 많이 냈거든요. 예, 이건, 세금 많이 냈어요? 예, 예.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받은 걸 더 이상 갚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겁니다. 나는 예. 우리 대표님.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해서 거창한 돈을 벌고 큰 기업을 만들어서 보다도 제 하나의 사회에 존속된 막 이런 이제 의지에서 살아가던 존재가 제 자립을 해서 나와서 살아간다는 거는 엄청난 성공이고요. 더욱이 이제 조금 더 커서 같은 우리 한국 사람, 북한 사람들과 일해갈 수 있다면 저 때문에 그러면 그것만큼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대단하시네요. 지금 여러분 왜 매장을 와보니까 범상치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많은 탈북민 분들이 이렇게 우리 김학민 대표님처럼 성공을 하셔가지고 진짜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멋진 지금 그것도 자유시장경제에 딱 적응한 마인드로 지금 살아가시는데 이런 분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세상에. 그 제가 지금 1회부터 쭉 듣고 오잖아요. 예. 이 순간이 환희의 순간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이 매장을 이제 예. 운영하면서 사업을 해 가시면서 예. 그 뭐 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 좀 낮춰보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예,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솔직히 한국 사회에 와서부터 뭐 차별이나 어떤 안 좋은 뭐 그런 발언이나 이렇게 들어본 경험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잘 나갈 땐 또 이제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칭찬도 받고 하잖아요. 또 제가 실수를 하면 진짜 더 많이 욕 먹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아마도 우리가 탈북민이어서 그런 도덕과 외절을 모르다 보니 그런 실수도 한다는 욕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거 아주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아니면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도 똑같은 대접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나 차별과 어떤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걸 극복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차별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차별을 그쵸. 극복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예.
명언 있습니다. 예. 진짜로. 그런데 예. 오셔가지고 한국에 사업하시면서 전자제품 너무 많아가지고 예. 깜짝 놀랐다면서요. 전자제품 제가 뭐 거기서 그렇게 소중하게 만지던 제품보다 10배는 더 고급하고 예. 100배, 1000배는 많은 거예요. 예. 너무 막 전자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진짜 첨단 시대에 예. 살고 있잖아요. 예. 전자제품이 사람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자제품에 적응을 매일매일 해가야 되는 그런 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신제품이 나오면 그걸 익혀야 되고 얘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기계에 적응을 해가야 되는 거죠. 머리 아프다.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건 진짜 잘 뭔가를 제가 모를 땐 거창한 꿈도 있었고 막 세상을 바꾸겠다고 막 뭐 나대기도 했지만 주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함부터 하나하나 해소하는 게 이거 최고의 이제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대학교를 간 이유는 막 삼성이나 대기업에 가서 첨단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회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전자제품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상 주변에 이제 전자제품도 한 생명체라고 본다면요. 이것들은 사명을 50%도 못한 채 다 이제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그러느라면 기업들과 사회는 오직 창조, 창조적 파괴에만 지금 열중이 되어 있을 뿐. 나 지금 갑자기 또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재활용, 우리가 있는 걸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 좀 더 낫게 하려는 문화는 아직도 더딘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탄소도 배출하고 이런데 동남아나 아프리카, 유럽 나라들에서는 제품을 하나 사면 굉장히 오래 쓰자는 마인드가 강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 사지 않자는 말자는 사지 말자는 운동은 시민의식으로 실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 해외 사람들 전자제품 나는 갑자기 지금 북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한국 사람인데 지금 강의 듣고 있어요. 전자제품 가져오면 한 5년, 10년씩 쓴 제품들, 오래된 걸 쓰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너무 신흥국 전자제품이 쏟아져 나오니까 제조사로부터 계속 유혹을 받는 거예요. 빨리 바꾸라, 교체해준다 이러면서 바꾸게 되는 거죠. 저는 수리라는 사업은 사물의 삶을 연장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낡은 집이나 고장난 핸드폰은 갖다 버리면 폐물이 되지만 고쳤으면 새 상품이 됩니다. 저는 이런 재활용, 리사이클, 이런 환경을 보존하는 수리 사업을 더 성장시켜서 좋은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어디서 취해봐도 수리 브랜드 잘하는 회사가 없지 않나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강잡스가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서강잡스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서강잡스 이 위치가 마포구에 있거든요. 제가 문의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댓글 다 달아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 한국은 진짜 뭐 눈도 따면 빨리 바뀌고, 이게 개발이 되고 그래서 하도 기술의 이제 고도로 발전된 나라고 하니까 이제 큰 기업들에서 신제품을 빨리 내놓고 기존 제품을 빨리 미화시켜서 없애버리고 신제품을 빨리 잘 이제 광고하고 해서 사람들이 바꾸게 하고 좋은 거 좋은 거 더 그렇죠. 좋은 거 빨리 빨리 그렇죠. 더 빨리 이게 어찌 보면 세상이 발전하는 이유인데요. 저는 좀 덜 발전하더라도 있는 걸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고 오래 쓴다면 더 수리라는 재활용이라는 건 사용자 경제에 일조하거든요. 우선 첫째로 그렇죠. 그리고 환경에도 좋고 예, 지구를 살리는 사업입니다. 예. 아니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뿌듯해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예. 탈북민 한 사람이 여기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이렇게 정말 자유시장 경제에 적응한 마인드로 지구 환경까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비유를 하자면 나무 한 그루가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 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꼭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만큼 탈북민 한 사람 정착이 중요하고 또 먼저 온 통일이고 북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북한을 또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 체제를 다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탈북민 정착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착을 잘 해야죠. 오늘 찐이었습니다. 어때요? 지금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사업 이제는
안정이 지금 되신 거잖아요. 꿈이 뭐예요? 예, 꿈은 좀 많이 어떤 상황들을 겪으면서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좀 더 거창한 꿈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진짜 작은 것들을 소중히 하면서 요거 좀 더 키워가자. 그리고 큰 거 해보려다가 막 실패도 당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을 정리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힘든 일만 인생이 연속이라면 어떻게 살겠나요? 북한에 있을 때 자살을 했어야죠. 아, 인간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좀 더 시간을 지나면 좋은 일이 올 거다. 좋은 날은 올 거다라는 이런 희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런 세상이었지만 여기서는 상상을 할수록 노력할수록 삶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도전하고 진짜 마음껏 실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갈 방향과 길들이 정해지지 않을까요?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한민국 분들이나 우리 북한 사람들이나 모두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실패하고 성장하고 이래서 걷고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다 진짜 뭔가를 해본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어요. 쉬운 건 없죠. 위기는 기회다. 강인종 텔레비전 구독자분들이 이 매장을 찾아온다면 할인 좀 돼요? 아, 뭐 강원정 TV 보고 왔어요 하면 해드려야죠. 주소 남겨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정말 우리 인간 승리라고 할 수 있는 탈북 스토리와 대한민국 생생한 리얼 정착기를 소개해 주신 우리 김항민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